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약사들이 적발됐습니다.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직접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개월에서 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환자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씨는 또 한 해 마약 1,400여 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한 해 마약은 일반 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 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 행위를 포착했습니다.